677번부터 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계보호 수준이 최저 생계비 못 미치는 것.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인지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네, 생계보호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급여, 감면 혜택 이런 거다 합치면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구체적 권리 도출 가능하냐? 자, 최소한의 물질 생활을 할 그런 구체적 권리는 도출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권리는 도출될 수 없다.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의 기속력 의미가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가? 다르게 이해된다고 했죠? 자,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 규범으로 기능하고,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제 규범으로 기능한다.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자, 가소보호금 원칙.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하는 가소보호금 원칙. 자, 사회보장권의 성격. 자,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화가 된다. 자,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국민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자,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성격을 두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을 더좀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두 성격이 혼재된 연금수급권 구체 정상에 어느 한 성격에 중점 둘수 있는지. 네, 둘수 있다고 했죠. 자, 주로 사회보장수급권 성격에 더 중점을 두겠죠. 자, 퇴직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을 자, 감액 지급하는 거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퇴직연금 둘다 받게 하면은 또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감액 지급하는 거, 딱 정당하다.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자, 34조로부터 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도출되냐? 이렇게 구체적 의무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네, 부정. 자,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 의무로부터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냐? 기본권도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반영하지 않은 최저 생계비 고시가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하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장애로 인한 또 다른 급여나 감면 혜택 이런 게 많으니까 자 이전 체제 생업이 고수만으로도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하는 거 아니다. 자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중요 원리 자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 있다고 했죠. 이두 가지 네,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원리. 자 사회연대의 원칙은 근데 사회국가 원리로부터 나온다. 사회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연대의 원칙. 자 사회연대의 원칙이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정당한가? 자, 정당하죠. 사회연대의 원칙이 사용자, 네, 보험료를 받지 않는 사용자도, 네,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죠. 연금보험이나, 자, 4대 보험, 이런 게 납부 의무자로 사용자가 됐으니까. 자, 이건 사회연대 원칙이 사용자 보험 납부를 정당하는 것이다. 자, 사회국가원리가 사회정책적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기능하는지. 네, 그렇죠.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런 정책적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자, 소득월에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 제한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소득월에 보수 외 소득월에 이분은 예,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체납자 예, 보험급여 제한한다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자, 고액 주택 토지 보유자를 종부세 납부자로 한 거.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냐? 이것도 아니라고 봤죠. 자, 고액 주택 토지 보유자도 네, 부자죠. 네, 부자도 이 부자니까 납세대로 한 거,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 아니다. 자, 산재보험 적용제 사업을 대통령령을 정한 것,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 아니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 적용제 사업, 네, 재해 발생 이런 거 따져가면서, 이제 또 전문적으로 대통령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 하지 않는다. 자, 출퇴근 제외를 업무상 제외로 인정한 것, 이거 다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산재보험에. 자, 국가의 사회 복지 증진 의무, 자,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결국 목표는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실현을 위한 목적을 위해 자, 국가의 사회 복지 증진 의무는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조세의 유도적 형성적 기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지. 네, 당연하죠. 자, 조세는 현대 사회에서 조세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정책을 통해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자, 유도적 형성적 기능을 한다. 자, 이거는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가 이 조세의 누적 형성적 기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자, 소액 임차인 보호하는 거, 네, 34조 1항 2항에 의해 정당화된다. 자, 이렇죠. 인간다운 생활 권리에 의해서 자, 소액 임차인 보호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정당화 되겠죠. 자,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 자, 연금 지급 제한하는 거, 자, 인간다운 생활 침해냐? 침해 아니다고 봤죠. 근데 납부 기간, 보험료도 이제 연금 형성에 기여가 필요하니까, 부담이 좀 짧은 경우에는 연금 지급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거 연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반환 일시금 같은 거줄수 있으니까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그게 침해는 아니다. 자 배우자 재혼한 경우 자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하도록 한거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재혼한 경우니까 다시 또 부부
끼리 부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영문증과 사실 이런 것이 다 침해 아니다. 자, 노동부 장관의 평균 임금 고시 부작위가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자, 법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평균 임금을 하도록 예,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위, 예, 고시를 제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입법에서 법으로 한 건데 이걸 예, 입법을 하지 않는 건 네, 이거는 헌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봤죠. 자, 헌법적 의무다. 이 자기 의무는 자, 평균 임금 고시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인데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는 위헌이다. 헌법 위반된다. 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자,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 사회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네, 국가에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육 환경에 대한 자, 사회권적인 건 자, 침해받지 않는 거고.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자, 36조 1항. 자, 10조 37조 1항에서 찾을 수 있다. 네, 36조 1항, 10조 37조 1항. 자,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종교 학교 선택권도 포함되는가? 자, 포함된다고 했죠? 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그 부모가 의견 제시할 권리 자녀 교육권에 포함되는가? 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자, 가해 학생에 대한 자, 부모의 의견 제시할 권리.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내용. 자, 부모 자녀 교육 내용은 자,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수단을 선택할 권리다. 자, 국가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네, 자녀 교육권 부모도 엉뚱한 방향으로 자녀 교육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긍정. 자, 자녀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교육권은 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모와 동등한 지게 자, 학교 밖에서는 부모가 국가보다는 우위에 있다. 자, 학교 교육과 학교 밖 나눠서 잘 봐주세요. 자, 학교 제도에 관한 국가의 교육 권한과 자,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했죠. 자, 학교 내에서는 자, 충돌 해결 방법. 자, 법이 형량을 해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법이 형량에 따라서 해결하라. 자,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 재현하는 거.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하는가? 자, 침해한다고 봤죠. 네. 그동안 해왔던 거 갑자기 재응시 재현해 버렸어요.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받을 침해한다. 자, 선택적 재량으로 한자를 가르치도록 한 거.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는 이제 제한을 하는데 침해는 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전문대 미졸업자 편입학 불허하는 거. 교육을 받을 걸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2년제 졸업자와 네, 3년제 과정에서 2년 과정을 마친 자. 좀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어요. 자, 재학생의 새로운 편입학 불허 요구.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네,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최상의 최적의 이런 교육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편입학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교사 소급권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자, 자연법적으로는 이제 부모 교육권이 신탁된 걸로 봤고요. 자, 실정법에서는 이제 국가 이임을 받은 걸로 이제 헌재 판례가 봤죠. 자, 교사가 수업을 거부할 걸 자유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학생의 학습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위에 있다. 자, 학생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자, 있다고 봤죠. 학생도 미성숙한 인격체지만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 물론 부모와 국가의 교육권한 내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능 시험 형성에 있어서 국가가 폭넓은 장려권을 갖는지. 자, 수능 시험도 학교 제도 교육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제 종합적인 평가니까 여기도 이제 국가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자,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 평등권 침해냐? 자, 국공립 학교와 달리 국공립 학교 의무화 되어 있는데 자, 사립학교 운영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이제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 자주성 이런 거를 이제 예, 보장해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 모집 제한 지원 제한이 교육발급을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네, 수시 모집 많이 뽑는데 50% 이상은 다 수시로 뽑는데 검정 출신자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자,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서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할 수 있는지 아닌데죠. 예, 자율적 선발권을 내서 자, 교육 받을 권리 침해할 수 없다. 자, 이 경우를 보면 알겠죠. 744번의 지문. 자,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교원은 네, 미성숙한 인격적인 학생들에게 네,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이렇게 단체로서 정치활동하는 건 금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자,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거, 이 징계 조항,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가해 학생, 자,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퇴학이나 전학
가기 전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겠죠, 피해 학생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의무교육 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치약 필수 비용. 치약 필수 비, 치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 네, 모든 비용이 무상이다. 자,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조항이, 자, 직접적 효력규정인지, 초등학교, 예, 초등교육에는 직접 규정되죠, 헌법에. 그래서 직접 효력규정이다. 자, 급식경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는가. 자, 헌법재판소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인가? 자, 위배된다고 봤죠. 자, 학교 운영 지원비는, 자, 교사 인건비 일부, 이렇게 사용되고, 네, 그런 거 보면 인적 요건, 뭐, 시설, 이런 데에 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 자,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된다. 자, 모든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가? 자, 그렇지 않다고 봤죠. 모든 의무교육 경비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 의무교육 위탁받은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된, 이미 규정된 경비를, 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봤죠? 예, 이미 학, 이 부담되도록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는 이제 국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 개발 사업자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가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냐? 위배가 안 된다고 봤죠? 자, 이 개발을 통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담금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 의무교육의 빙을 오로지 조세로 해결해야 되는가? 자, 아니죠. 이렇게 부담금을 통해서 개발 사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자, 국어교과서에 대해 국정도서만 허용하는 것이 헌법 30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그 조항 위반이냐? 아니라고 봤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도서도 가능하다. 자, 교육제도의 세부 시행 사항을 하위 법령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자, 당연히 강정되겠죠. 네, 세부적인 사항 모두 법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세세한 거, 좀 전문성 필요한 것들은 하위 법령에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위 법령에 이행을 가능하다.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의해, 자, 교육제도 교원지위 보호, 네,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권 보장 같이 있어야 된다. 교육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교육제도 교원지위 보호의 사항. 자, 이 부분 교육제도 보조, 법정주의에서 교육제도를 법으로 정하면서, 자, 교육제도랑 교원지위 보장뿐만 아니라, 자, 교육기본권 보장, 이게 목적이죠. 교육기본권 실현이 목적이니까 얘 둘 다 같이 규정하라. 자, 교원지위 법률에, 자, 교원지위 보장과 함께 교육 기본권 보장, 여기 나오죠? 규정해야 되는지, 자. 네, 반드시 그렇게 규정해야 된다, 같이. 자, 교원지 정하는 법률에 교원 기본권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가? 네, 긍정이죠? 교원지 정하는 법률, 교원지 보장하는 법률이 이제 수단이고, 자, 목적은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니까, 이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 기본권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자, 교원지에 관한 사항은 31조 6항이 33조 1항, 자, 근로 기본권에 우선 적용되는지, 자, 우선 적용된다고 봤죠. 자, 교원지위에 관한 경우는 31조 6항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자,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과 교원지위 보장에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할 수 있고 감섭할 수 있으니까, 자, 감독과 교원지위 보장에, 자,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자, 법률 위임에 따라 성과연봉직을 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자,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반인지, 위반 안 된다고 봤죠. 법률 위임에 하고 있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한정적으로 좀, 네,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게 공무원 보수 규정, 예, 위반되지 않는다. 자, 고등학교 입학 전형 사항을, 자, 대통령령을 정하는 거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고등학교 입학 전형, 네, 그게 시기나 뭐 시기에 따라 지역이나 이런 것 따라 다 다양하니까 밑에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으로부터 학교 참여권이 거출되느냐? 자, 학교 그러니까 도출 안 된다고 봤죠? 다 하지만 뭐 당연히 법률로는 허용될 수 있겠죠. 예. 네. 참여권이니까 권리를 뭐 보장해 주는 거니까 법률로는 건 상관없는데, 자, 기본권으로서 도출되지는 않는다. 자녀 교육권으로부터는, 자, 자녀 교육권에 공교육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 포함되냐? 자,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포함 안 된다고 봤죠? 공교육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교육받을 권리에 특정 교육제도나 특정 교육과정을 요구할 권리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이런 건. 자,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 평등권 침해냐? 자, 조례는 지역마다 달라야 깨는 게 당연하겠죠? 예. 헌법이 지방자치권을 인정한
그거 당연한 결과로 조례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역마다. 자, 이거 평등권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근거. 자, 10조 31조 1항 4항에서 찾을 수 있다. 자, 학교 정상화에 의한 이사 선임의 자,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 자, 사학제 침해하냐? 자, 문제가 있는 학교 비정상 학교에 이제 이사 선임이 되는 거니까 임시 이사는 정상화를 위한 이제 임시 이사는 그 비정상인 상황이 해소가 됐냐 그걸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어요. 이제 이거는 사학적 침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자, 사립대 학교 범위 내 대학 평의 위원회 의무적 설치 조항이 사학의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사학 많이 문제가 있죠. 문제 많으니까 이런 평의위원회 거쳐서 자문 받도록 하고 심의 자문 받도록 한 거예요. 뭐 심의 자문에 그치고 이거에 뭐 효과가 구속력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의무적 설치하도록 했다고 해요.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임시이사 체제에 존속 기한을 두지 않은 것. 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한다고 봤죠.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 자, 언제 학교가 정상화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존속기한 두지 않은 거예요. 자,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하는 거. 교육을 받을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6개월.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봤어요. 6개월. 퇴학 후 6개월. 자, 공고유 붕괴되는 것도 맞고, 그런 또 취지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고등학교, 일반적 고등학교 나온 애랑, 나와서 이제 퇴학 후 검정고시 받은 거. 네, 6개월이니까. 자, 교육발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근로의 권리에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권리 포함되는지, 네, 포함된다고 했죠.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권리. 네,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요구할 권리다.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권리 포함된다. 자, 근로의 권리에 직접 일자리 청구, 생계비 지급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직접 일자리 청구하거나, 자, 그에 가름해서 생계비 지급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외국인 기부권 줄수 있다고 했죠. 이런 환경에 관한 자유. 자, 여기 나오네요.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 자, 여기 작업 환경이랑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서 보장해야 되니까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자,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지급하는 것. 자, 근로자의 침해냐?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자,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장 인정되고 있어요. 자, 출국 만기 보험금은 퇴직금의 성격이라고 했죠. 퇴직금 성격은 근로 조건이니까 근로 조건. 자,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 자,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된다. 자, 하지만 이제 출국 만기 보험금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서 타당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근로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자, 헌법 32조 6항에 자, 우선적 근로기회 받을 자,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의 유가족.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자, 전물공경의 유가족만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상위공경의 유가족은 아니고 전물공경의 유가족만 자, 외국인 산하연수생의 자,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은 거 자,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산하연수생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근로기준법 다 적용해야 된다. 자,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수 있느냐. 자, 근로상권이라 비교하라고 했죠. 노동조합은 근로상권의 주체되지만 근로의 권리에 주체될 수 없다. 자, 연출 휴급에 대한 권리가 자, 근로의 권리에 대한 포함되는지 예, 국민의, 자,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보호하기인 거니까 이거는 근로의 권리 포함된다고 봤죠. 자,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퇴직급여 형성은 입법자가의 입법 재량이 예, 인정되는 분야니까. 자, 1년 미만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제외한 거. 헌법 32조 3항, 자, 근로조건 법정 위반이야. 위반 안 된다고 봤죠. 이것도 너무 짧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 그 초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자, 그런 사람에게 퇴직급여 적용 제외할 필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위반 아니다. 자, 사인 이하 사업장을 자, 부당해고 구제자차 적용 제외하는 거. 자, 이것이 근로의 권리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사인 이하 사업장은 되게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적용하게 하면은 사인 이하 사업장이 너무 부담스럽고 결과가 되니까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직장 변경 횟수 제한, 근로의 권리 제한이냐?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한다 그랬죠. 이제 외국인의 직장 변경 횟수 제한이었어요. 자, 근로연대 중도 퇴직자 연차 유급 휴가 보장하지 않는 것. 자, 근로의 권리 침해냐? 이것도 안 된다고 봤죠. 자, 다음. 자, 해고 예고에 대한 권리가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되냐? 자, 해고 예고, 해고 중요하죠. 직장 상실하는 거니까.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즉가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근로 내용에 포함된다. 자,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월급 근로자 해고 해고자 되요 적용 제외한 거, 자, 근로 권리 침해한다고 했죠. 자,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라도 해고 해고 예, 해야 된다. 해고 해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예, 생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 이직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해고 해고제도 적용해야 된다. 자,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를 해고 해고 대상은 제외한 것. 자, 근로자의 권리 침해, 이건 침해 안 된다고 봤어요. 이 두 개 비교해야 되죠.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자,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자,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 자, 3개월 미만이니까. 자, 해고 해고제도는 30일의 통상인 걸 준다고 했죠. 자, 30일을 주는데 3개월 미만이면 너무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이런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네, 해고 해고 안 해도 된다. 자, 근로도 이제 근로의 권리 침해 안 한다고 했죠. 자, 국가의 직장 상실에 대한 보험 위반 판단 기준. 자, 역시 가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판단한다. 보험 위반은 가소보호 그 원칙. 자, 축산업 근로자. 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한 것이 근로의 권리 침해냐? 아니라고 봤죠. 자, 축산업 근로자는 특수성이 있다. 뭐, 그쵸. 축산업.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뭐, 근로 시간이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겠죠. 그렇게 해도 이제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근로상권의 성격. 사회권적 자유권,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네,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시했어요. 자,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의 단결하지 않은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자,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을 충시했죠. 특별한 가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노동조합의 조직 강직권이 단결하지 아니한 자유가 여기 나오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봤죠.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은 단결하지 않은 주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을 중시했다. 개인의 단결하지 않은 주보다. 자, 단결권에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단결권이 포함되는지, 네, 포함된다고 봤죠. 자, 개인적 단결권과 이렇게 노동조합 조직 강제권, 근로자 단체의 집단적 단결권 충돌하는 경우, 자, 이건 해결 방법은 서열 이론이 아니라, 자, 규범조화적으로 봐서 집단적 단결권 좀 더 개인적 단결권을 제한해도 이게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법률 이임 없이 시행령으로, 자, 법의 노조 통보 규정한 거, 이러면 안 되죠. 자, 노동상권 침해다. 자, 법률 이임도 없는데 시행령으로 법의 노조 법적 지위 박탈하는 거예요. 노동조합 이러면 뭐 당연히 노동상권 침해죠. 자, 근로상권이 자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가지는지, 아, 구체적 권리가 된다고 했죠. 근로상권 헌법 규정만으로. 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런 규정이 이제 헌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근로상권 바로 직접 효력을 가진다. 자, 단결권의 성격. 자, 단결권 앞에서 봤듯이 자, 자유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원래 강조된다. 자, 사업장 내 모든 노조의 전체 교섭권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죠. 예, 복소 노조가 있는 경우 사업장 대표 노동조합이 사업자와 대등하게 이제 협상할 수 있다면 뭐 다른 노조 이제 협상 단체 교섭권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 노조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예, 근본 어디서 찾냐? 그럼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건 어디서 찾을게요? 자, 일반적 행동 자유, 결사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단결권이 아니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서 나온다. 자, 교원 노조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 자, 단결권 제한이냐? 자, 제한은 된다고 봤죠. 이런 해직 중인 자, 해직 중인 자나 또 원하는 자, 구직 중인 자 이런 사람들 다 노조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단결권은 제한한다. 자, 다만 단결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교원 노조니까 그렇고, 이런 뭐 해직자나 구직자도 따로 노조법상 이제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교원 노조가 아니더라도. 자, 그러니까 예, 침해는 아니다. 자, 공무원, 야, 교육공무원 아닌, 자,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이 노조가 있지라는 거, 이건 단결권 침해라고 봤죠. 목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어요. 자, 대학교원 단결권 침해의 심사 기준. 자,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은 과잉금지로, 자, 공무원인 대학교원은 입법형사 일탈로 봤죠. 예, 요거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자, 공무원인 대학교원, 자, 이분은 자,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이었고, 여기는 공무원인 대학교원, 노조가입 제약 하는 거, 자, 근로상권 침해도 맞다고 했죠. 이건 입법형설 일탈에서 근로상권 침해한다. 자, 청원경찰, 청원경찰에게 근로상권 보장되는지, 자,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에요. 자, 근로상권 보장된다. 자, 청원경찰도 근로상권 전면을 제한하는 거, 자, 근로상권 침해다. 네, 청원경찰도 한정적, 제한적으로만 경찰 근무를 하지 일반 근로자는 다를 바 없다.
특수경비원의 경비업무 제어에 의한 일체적인 금지가 강제행동권 침해하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특수경비원, 공항, 항만 이런 데 경비한 거예요. 특수성,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쟁의행위 금지해도 단체행동권 침해 아니다. 자,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가 단체 교섭권 침해냐? 침해라고 봤죠. 이렇게. 네,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네, 노조가 이제 협상을 해서 사업자에게 따낸 이제 결과물일 수도 있으니까 과실, 그런 과실을 따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대등하게 네, 노조랑 협상해서 따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체 교섭 침해가 될 수 있다. 자,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냐? 아니죠. 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쟁의행위는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인데 이거를 바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 그다음 자,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자, 환경권 결국 생명 신체의 침해로 귀결되니까 자, 국가는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해 환경권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 자, 환경권의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자,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자, 보호 보장해 달라. 청구권 성격도 가지고 있죠. 제3자의 상경권 침해에 대한 자, 기본권 보호무 위반 심사기준. 자, 보호무 위반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다. 자, 환경권 보호입법이 없거나 자, 현재의 불충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 당연히 긍정해야겠죠. 자, 과소보호금지 원칙 적용해서 자, 입법이 없거나 현재의 불충분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자, 헌법 36조 1항으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가 도출되는지, 네, 당연히 도출되죠. 36조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 형성할 자유가 도출된다. 헌법 원리로서 36조 1항의 내용, 자, 소극적으로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자,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과제죠, 이게. 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차별 금지 명령, 자, 혼인과 가족을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자, 헌법 11조 2에 더 구체화한 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36조 1항에서. 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 자, 헌법사 근거가 어디냐. 자,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나오고도, 자, 10조에서도 나온다. 자, 임명용 한자를 제한하는 것이 자녀의 이름을 자유 자유 침해하냐. 자,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자, 임명용 한자가 있느라도 다 밥수리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침해 아니다. 헌법 36조 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자, 혼인 사실은 포함되냐. 안 된다고 봤죠. 보호되는 혼인은 법적으로 승인받은 혼인에 한한다. 자, 친양자로 될 자와 자, 입양하려는 자, 둘 다 이제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거 다 36조 1항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자, 친양자 입양에서도, 자, 친생부모, 자, 친생부모도 가족생활 형성에 대한 기본권을 갖는다. 자,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 것이 자, 평등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자유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독신자는 뭐, 치병자 입양 아니더라도 입양특례법에서는 네, 입양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자, 세대별 합산과세 하는 거 이원 여부 심사기준 비례원칙을 적용해서 네, 평등권 침해라고 봤죠. 인별 합산하지 않고 세대별 합산하니까 자, 혼인자산소득 합산과세한 거 36조 1항 2반이야 2항 이것도 2반에 2반한다고 봤죠. 둘 다 똑같아요. 혼인을 이유로 네, 좀 더 과세하는 거니까 이거는 36조 1항 2반이다. 혼인종류 출생자. 자, 전남편 친생 추정하는 거. 자, 300일 내 출생한 출생자. 3년편 출생 추정하는 것이 혼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냐? 네, 침해이죠. 이렇게 출생 추정되면 친생 부인의 소로 해야 되는데 되게 까다롭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인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다. 자,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 네,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네, 침해한다고 봤어요. 부성. 이게 성. 성별할 때 그 성이 아니라 네, 성. 이름성, 이름이죠. 성의 변경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인격권 침해한다. 그렇죠. 이제 뭐 친부가 아주 네 나빠서 헤어지고 이제 얼굴도 안 보는데, 네 뭐 엄마가 재혼하고 하는데 이름 바꾸죠. 성을 바꿔야겠죠.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건 자 인격권 침해다. 야, 육아휴직 신청권이 헌법적 차원의 권리냐? 야,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적 차원의 권리 아니라고 봤죠. 자, 보건에 관한 권리가 국가적 급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냐? 자, 포함된다고 봤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사회적 기본권. 자, 보건에 관한 권리도 급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한다. 자, 여기까지 복습했습니다.